자, 9월 9일 셀트리온부터 ABL 바이오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셀트리온 그룹들이 이 폭탄을 맞았죠. 어제 아주 뭐 엄청난 호재가 나왔습니다. 9월 달에 대량 생산, 치료제 대량 생산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정부에서 브리핑을 했죠. 중대본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녹십자가 10월 달, 셀트리온이 9월 달에 이제 대량 생산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자, 이제 일상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 중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상당히 좋은 호재죠. 상당히 좋은 호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주 강력한 이 안티성 리포트가 났죠. 자, JP 모건 이 보고서가 상당히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JP 모건이 이 셀트리온의 목표가를 19만으로 잡아버렸죠. 19만원으로. 지금 뭐 보면은 8월 달에 뭐 이렇게 흥국, 그 다음에 키움 하나 이렇게 보면 40만원, 38, 30명, 이렇게 이제 목표가가 나왔는데, JP 모건에서 거의 뭐 반토막 정도 내버렸죠. 19만 원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지금 뭐좀 이상하죠? 이런 리포트를 낸것 자체가 뭔가 이 셀트리온의 주가를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리포트다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리포트가 지금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이 JP 모간이 한 번씩 이렇게 이 공격을 엄청나게 하죠. 거기에 지금 셀트리온이 타겟팅이 되면서 오늘 6%나 하락을 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이 상승 분위기였죠. 지금 이 코로나 치료제가 대량 생산을 뭐 이제 곧 이제 진행하는 9월 달에 하니까 이제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치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부랴부랴 부랴부랴 지금 목표가 19만 원이다. 이렇게 낸 상황이다라고밖에 이거는 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이거 완전히 이거는 뭐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돼. 이게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내 맘대로 리포트를 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19만 원 목표가로 제시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올해 1분기도 성장을 했고, 2분기도 성장을 했고,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도 상당히 지금 가장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 결과도 아주 잘 나왔고, 지금 원숭이 동물 실험에서도 아주 잘 나왔죠. 자, 이런 상황인데 저런 리포트를 냈다. 이거는 거의 뭐 주가를 어떻게 조작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리포트라고밖에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의도가 상당히 이거 불순하다라고밖에 볼수 있겠죠.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외인 기관이 매도 나왔죠. 당연하게 매도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이 워낙에 급락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외인 기관 매도 나왔습니다만 지수는 뭐 1%씩 하락했죠. 오늘 아주 강했습니다. 1% 하락했지만 장중에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까지 왔었죠. 자, 거래소 외인 기관 1000억, 4000억, 코스닥 쪽에 300억,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셀트리온 그룹이 오늘 상당히 크게 얻어맞았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백신 임상 중에 한 명이 조금 알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왔다 이래서 조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일시 중단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SK 케미칼 관련주 뭐 14%나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셀트리온이 크게 흔들렸고 녹십자도 어제 크게 올랐었던 부분 10%나 하락을 했죠. 전체적으로 별로 이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한 분위기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미국 시장 기술주들이 상당히 낙폭이 컸는데 우리나라는 기술주들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좀더분위기가좋지않은그런방향으로흘러갔습니다삼성전자 0.5% 정도하락으로잘막아냈죠외인기관이많이들어왔습니다자셀트리온부터한번보겠습니다이거는지금뭐공매와의전쟁이다라고밖에볼수없습니다자이런분위이런상황을봤을때우리나라는이공매도가없어져야됩니다이공매제도자체를완전히없애버려야죠이공매가우리나라에서는주가조작용으로밖에사용될일이없다이렇게지금딱정의를내려도된다라고생각됩니다이런상황이면공매도한시금지어쩌고저쩌고이런부분다집어치우고공매도를아예없애버려야되는그런상황이될게생각이되고불법적인공매도지금몰래팔고이틀안에갚으면아무도눈치못채죠그걸잡아낼수있는시스템도없습니다그래놓고공매도는있어야된다뭐하죠뭐말도안되는소리하고있죠자이런이공매불법공매를잡아낼수있는시스템개발을반드시해야되겠죠이지금뭐 IT 기술이많이뭐발달한상태이기때문에이거뭐아이디어조금만내면잡아낼수있는길이 있지않을까라고생각이됩니다자그래서이공매도불법공매도가나오면그런부분은징역형을아주크게가져가야되는그런상황이다라고생각합니다이주가조작은경제사범입니다경제사범이거는걸리면그냥바로깜빵으로직행을시켜야지되는상황이다이렇게볼수있겠죠자셀트리온상당히오늘순환시대를맞았죠오늘시가는뭐마이너스 1%뭐미국증시그런상황이었으니까이해가되죠그러나이기대감이있어서 1% 정도올라섰지만중간에이제이저리포트가나오면서지금크게하락을했습니다분봉보시면어제이제이코로나치료제이슈로올라갔다가시작좋았죠그런데계속찍어누르고리포트내고해서막계속찍어눌러버렸습니다자이렇게좀당한상황이다외인기관이엄청나게팔아붙죠저리포트를내면서14만주18만주매도가나오면서밑으로밀려버렸습니다자지금이제미국증시나스닥선물올라서고있죠이제하락을좀마무리하고바닥을잡는그런모습이좀전개가되고있습니다미증시자셀트리온지금아주강하게치고올라갈자리에서찬물을끼는리포트때문에밀려내려왔는데내일이제아주중요한흐름이나타날거다라고좀보여집니다내일이제적감의수세가좀들어와준다면버티는모습을보여준다그러면자그런리포트방어해낼수있는힘이있다라고볼수있겠죠그러나저런리포트를가지고매도하고또불법공매도에시장조선자공매도뭐이런부분들지금뭐밀어붙인다그러면상당히힘든상황이나올수도있는그런상황이만들어져버렸다이렇게볼수있겠습니다자오늘이렇게 6% 하락한부분은저리포트때문이다라고볼수있겠죠자그런데저리포트상당히의도가불순한의도를가지고있다라고생각이됩니다그러나아마오늘뭐 6% 나하락을했기때문에적감의수세가좀들어오지않을까라고좀생각이됩니다자셀트리온헬스케어도마찬가지죠저런리포트때문에같이밀려내려왔습니다자완전히올라갈자리였죠재료도좋고모든게완벽했습니다지금두달이상조정을보였고에너지가많이모였죠오늘뭐시장미시장이안좋아서조금그렇다고하더라도 1% 1.6% 정도올라서고이렇게이제진행되다가미국증시안정되면치고올라갈자리였는데찬물을갖다뒤통수인데후려친그런상황이됐죠자저거는뭐어떻게법적으로뭐할수있는방법이없나이런생각이들정도다라고생각이됩니다아무튼 4% 정도하락을했고이제120선다시또확인하러가는그런분위기가만들어질수도있다라고좀볼수있겠습니다여기서이제단기쌍바닥을만들게되면단기쌍바닥을만드는저가매수세가들어와주면은좀올라설힘이생기겠죠오늘외인기관이13만주17만주상당히많이던졌는데보통이제이리포트이런리포트가나오면한며칠간은좀
영향을 받죠.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상을 다 깨고 지금 이제 대량 생산, 코로나 치료제 대량 생산 이런 부분의 재료를 가지고 다시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 그러면 들어와서 방어를 해버리면 다시 좋은 흐름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 이제 저런 이 공포감을 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외인 기관 그리고 개인들 그리고 개인 큰손 어떻게 움직일지 상당히 이제 심리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이 방향성을 지금 읽어내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오늘 뭐 12%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갈 자리입니다, 원래. 이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왔고, 해외에 판매가 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뭐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치료제 개발을 해서 판매가 된다 그러면 엄청난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매출이. 그런 상황인데, 이 리포트가 뭐 이상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 코로나 치료제 뭐 이것도 뭐 너무 뭐 부풀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결과도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다가 본업도 아주 잘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지금 뭐 재고가 뭐 쌓이네 마네 이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뭐 반토막 잘라가지고 셀트리온 19만 원 이거는 상당히 의도가 담긴 그런 리포트다라고밖에 볼수 없겠습니다. 자, 오늘 8만 7천 주 매도에 기관이 2만 주 매도가 나왔죠. 여기에서 지금 이제 분위기상으로는 좀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런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저가 매수세가 또 활발하게 들어와 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저 리포트가 일부러 찍어 누르고 저점에 매집하려는 그런 술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가 매수세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자, 내일 이제 그런 상당히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신풍제약은 오늘 그래도 뭐잘 방어했습니다. 0.4% 정도 지금 마이너스로 마감했는데 양봉을 일단 만들어냈죠. 자, 11선 부근에서 일단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장중에 5.7%까지도 올라갔었고 밑으로는 마이너스 7%까지도 왔었죠. 자, 지금 뭐 아래 위 흔들리는 폭이 진폭이 아주 큽니다. 외국인은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러나 지금 매수세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외인이 24,000주 매수, 기관 800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죠. 쌍끌이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지금 신풍제 제가 보기에는 아직 피라맥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기대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재료는 살아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볼수 있겠지만 지금 셀트리온 녹십자 9월 달에 대량 생산, 10월 달에 대량 생산. 자,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셀트리온 치료제가 먼저 나올지 신풍제약에 피라맥스가 먼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강하게 좀 올라서기는 조금 좀 힘든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지금 신풍제약은 어떻게 해석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신풍제약 관련해서 지금 시총이 이제 거의 뭐 8조를 바라보고 있죠. 7조가 넘는 수준이다 보니까 이 피라맥스 가지고 과연 그 7조 수준의 그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게 상당히 좀 의문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자, 신규로 들어가시려고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신풍제약은 안 하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피라맥스 오로지 피라맥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 보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 뭐 있죠?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20배까지 올라온 부분을 뒷받침하는 거는 결국은 피라맥스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겠죠. 그리고 아주 단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뭐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올라가면은 뭐 좋은 거고 여기에서 뭐
지금 하락해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워낙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피라맥스 어차피 7화제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 나올지 셀트리온이 먼저 나올지 아니면 다른 어떤 7화제가 먼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지 그리고 피라맥스가 나왔을 때이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슬슬 고민이 될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외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급은 아주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들은 조금 접근을 하지 않기를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셀리버리 8% 하락했죠. 자, 아주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아주 크게 올라섰다가 11선까지 잘 버텼는데, 자, 어제 5% 정도, 6% 정도 하락하고 오늘 8% 하락했죠. 아주 크게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17,000주 정도 들어왔죠. 기관이 2,000주 매도하고 수급상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오늘 전반적으로 뭐이 셀트리온 저런 리포트가 나오고 하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오른 종목들 또 하락폭이 좀 컸죠. 지금 이 코로나 치료제, 셀트리온과 녹십자, 이 생산이, 대량 생산이 될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 주들, 지금 약간 뭐 어제 많이 하락한 종목들 있고, 셀리버리는 오늘까지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얘는 지금 코로나 치료제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지금 뭐 다양한 기술 가지고 기술 수출 그런 부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셀리버리는 추세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크게 밑으로 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21선을 받치고 다시 올라설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바로 올라설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지금 외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약간 알테오젠과 유사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적어도 21선 부분은 좀 지지받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헬릭스미스 1% 정도 하락했습니다. 오늘 고점 2%, 2.5%까지 올라섰지만 윗골이 좀 달았죠. 외인이 2만 주 매도에 기관이 2천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바닥을 탈출하려는 시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바닥권에서 계속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인의 매도세도 조금 약화가 되고 있죠. 이제 바닥을 탈출할 만한 위치입니다. 지금 쌍바닥 잡았죠. 쌍바닥 잡으면 보통 탈출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CMG 제약 오늘 뭐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거래량이 4,200만 주 터졌죠. CMG 제약은 한 번씩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15%까지 올라섰다가 3.5% 오르고 마감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죠. 자, 이렇게 윗꼬리를 많이 달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 셀리버리와 아주 유사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추세 자체는 아주 좋죠. 추세는 좋습니다. 아주 추세는 좋은 상황이고, 외인이 5만 7천, 기관이 8만 6천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주 거래량이 아주 크게 터지면서 한번 크게 올라섰지만 밀렸죠. 자, 그런데 지금의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꽤 오랫동안 횡보를 한 후에 올라섰다가 윗골이 많이 달았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장기로 본다 그러면 그냥 들고 가도 될 만한 흐름이죠. 자, 그런데 계속 볼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주 크게 치고 가면은 한번 이렇게 털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들죠. 오르면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자, 이런 셀리버리가 그렇게 갔죠. 흐름이 아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3.5% 일단 올라서 마감했고 윗꼬리 부분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지금 추세를 타고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또 이제 윗꼬리 부분에서 시작하지 못하고 뭐 아래에서 좀 이렇게 나오면 또 이제 조정하는 모습이 좀 나오겠죠. 그러나 추세는 계속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일빌바이오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60일선에서 이제 쌍바닥을 잡았죠. 아, 60일 라인에서 양봉을 만들어냈고, 외인 4천주, 기관 1000주 정도 들었죠. 자, 지금 이제 60일선에서 깨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죠. 지금은 이제 이런 쌍봉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0일선 일단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올라서겠죠. 올라설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형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